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같이 비디오로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비디오를 찍습니다. 저희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네 번째 제 렉처 시리즈에서 그 건축 도시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래밍 테크트리라는 이제 비디오가 있어요.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 때 API란 얘기를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API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한번 쭉 봤는데, 특별히 여기 그 4분 40초 즈음에 보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적인 지오메트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고 이것들이 각각 소프트웨어 단에서 어떻게 이행되느냐, 어떻게 실행이 되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각각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엔지니어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 알고리즘을 짜고요. 그 알고리즘들을 API 형식으로 묶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제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인 기하학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고요. 이게 과연 API 단에서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됐냐를 공부하면 된다고 제가 이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API라고 보면은, 위키백과에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들도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뭐 윈도우즈 API라든지 아니면 OpenGL, OpenAL, 각각의 어떤 그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지금 우리가 그 라이노라든지 뭐 스케치업, 뭐 3ds Max 이런 건다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돌잖아. 그러면 윈도우즈에서 제공되는 UI나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려면 우리가 그 API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화면에 그리는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라이노, 스케치업, 래빗, 거기에도 어떤 명령어 체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버튼을 클릭, 클릭, 클릭 해가지고 뭐 라인을 그린다던가 서클을 그린다던가 했을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UI를 클릭한 거지만 뒷단에서는 어떤 명령어가 딱 불러지고 이행이 되고 결과값이 반환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문서로 만들어놨어. 문서로 만들어놔서 우리 같은 사용자도 쓸수 있고요. 그팀 안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의 명령어들을 스크립팅 할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 써가지고 컨트롤 할수 있는, 코딩으로 할수 있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API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같이 봐 보시면은, 제가 몇개 찾아놔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이노,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라이노. 라이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이제 라이노 어떻게 더할 거냐에서 봤을 때, 지금 라이노 파이썬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라이노 파이썬에 대한 API를 쓴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 파이썬 그 신택스야. 이게 이제 리스트를 만든다는 의미죠. 대괄호가.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앞에는 뭐예요? X, Y, Z. 두 번째도 X, Y, Z. 즉세 개의 넘버로 X, Y, Z 값을 갖고 있어서 이두 개를 묶어가지고 라인으로 만든다. 이거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어떤 수학적 기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포인트 하나 디파인 하려면 3차원에서, 그러면은 X축, Y축, Z축으로 세 개 숫자를 묶어서 포인트로 하나 규정하고요. 다음 포인트로 규정하고, 얘네들 연결하면 라인이 된다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어떻게 소프트웨어에서 임플멘테이션 했느냐, 우리는 알수 없죠. 그리고 어떤 명령으로 그거를 접근해야 되냐, 이것도 알수 없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이런 도큐멘테이션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은 간단해요. 요거예요, 요거. RS, 그러니까 즉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라는 거를 RS로 가져오고요. 이거는 그냥 파이썬 신택스예요, 여러분들. 파이썬을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다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다 파이썬이죠. 중요한 건 요게 라이노 API인 거죠. 라이노 파이썬 API.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RS로 가져온 다음에 add line이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함수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을 넣어주게 되면은 라인 엔티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다쭉돼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한번 또 클릭해 들어가 볼게요. 왜 에러가 나지? 이게 에러가 나는데, 오케이. 이게 왜 에러가 나지? 아마도 이런 게 나와요. 이게 add 라인 누르게 되면은 인풋이 뭐냐? 이것도 API에 기술되어 있어요. 왜냐면 디벨로퍼들이 펑션을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죠, 같이. 근데 제가 빠르게 그라스호퍼를 띄웠고요. 여기에서 메스에 가보시면은 파이썬이죠.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확대를 좀 할게요.
보시면은 똑같이 나왔죠. RS라고 해서 RS 닷친 다음에 add line이라고 치면 여기 있죠. 그래서 엔터를 치고 가로를 열면 지금 제가 라이노 API를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밑에 보시면 나오시죠. 이렇게 add line. add line은 그 이제 어떤 인풋이 필요하냐? 뭐 스타트점, 엔드점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럼 스타트점, 엔드점은 뭐 QUID가 들어와야 되고 리턴 밸류는 뭐 QUID인데 커브가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어떤 QUID다.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애드 라인에 대한 설명과 어떤 인풋이 필요하냐, 어떤 아웃풋이 나갈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P0, P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A로 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P0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P1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포인트에서 가져오고요. 보니 한 이게 워크샵 비슷하게 되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선택해서 가져오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하면 라인 연결됐죠. 지금 보이시죠? 초록색. 예. 이게 지금 제가 라이노 API를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인트 두 개를 가지고 라인을 만든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라이노는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했고 그것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거는 만든 사람 외엔 모르는 거니까 접근할 수 있게 문서로 만들어서 저희 같은 엔드 유저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게 API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글링을 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소프트웨어는 다 API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스케치업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좀 찾아놨어요. 그래서 스케치업 같은 경우 루비를 쓰죠. 보시면은 일단은 모델, 액티베이트된 모델을 가져오고요. 이 모델에서 뭐 액티베이트된 엔티티를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그중에 이제 이게 아마도 뭐 네임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3라는 이제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아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괄호로 해가지고 XYZ를 넣었잖아요. 요번에는 U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0,0,0, 20, 20, 20.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문법이죠. 지금 엔티티에서 add, 그 다음에 C line. 그냥 포인트 첫 번째 거 집어넣어주고요. 두 번째 거 집어넣어주고, 요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요게 핵심 API, 함수죠. 그래서 인풋이 두 개가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비라는 언어로 스케치업의 API를 활용을 하면 이런 식이 된다. 이렇게 라인을 두 개를 더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가 보죠. 이거 유니티.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유니티 같은 경우도 라인을 딱 더하는 방법은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 오픈GL 쪽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사실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라인도 굉장히 얇은 삼각형을 그리는 건데, 어쨌든 유니티는 좀더 로우레벨이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그래도 라인이라는 게 어떤 디버깅 할수 있게 기지모 형태로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게 다죠. 유니티 엔진 안에 있는 기지모 안에 있는 닷 드로잉 라인.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로 중괄호가 열렸죠. 아, 소괄호가 열렸죠.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가 있고요. 커마가 있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그 유니티 API를 제가 찾아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라우 라인 들어가 보면은, 그렇죠? 예. 드라우 라인, 이거는 사실 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퍼블릭이니까 접근할 수 있고요.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정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턴 밸류는 없고요. 그래서 벡터를 두개 넣어주면, 프롬프트로 넣어주면 라인을 그려준다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일단 C#으로 만들어졌고요. 언어는 내가 유니티를 할 거야. 유니티로 라인을 그릴 거야. 그럴 경우에는 API가 뭐지? 해서 찾아서 이대로 그냥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포지션, 이거 분명히 XYZ가 들어갈 거고요. XYZ가 들어갈 거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건 유니티의 API였던 거고요. 마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마야 메일스크립트 혹은 마야 같은 파이썬을 많이 썼거든요. 파이썬에도 보면 이제 라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마야 2020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 이제 이런 도큐멘테이션이 쭉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폴리곤 API, 뭐 마야 파이썬 API, 닷넷 API, 닷넷 API는 C# API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클릭을 해봐요. 마야 파이썬 API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뭐 버전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1.0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이 아마도 좀더 데이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소개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예.
찾아 들어가서 라인을 더하기 위해서 두 개의 포인트가 있죠. 각각의 포인트는 세 개 XYZ 넘버를 갖고 있고, 이 개념을 얘네들은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했냐, 어떻게 내가 이걸 코리아에 쓸수 있냐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동일할 것고요. 래빗에 대한 이야기고, 래빗도 보면은 뭐 여기 라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컨트롤 F 누르면은 제가 다 하진 않을게요. 저도 뭐아뭐뭐안 쓰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동일하다 관점은.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라인이 디테일드 라인 쭉쭉쭉 내려볼까요? 라인. 여기 라인 클래스 있네요. 라인 클래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멤버가 나오고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OOP를 좀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강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OOP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제 C# 강좌를 보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터넷 서치에서 다른 강좌를 보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클래스 부분을 아시면은 이 멤버가 뭔지 메소드가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인, 우리가 아까 add 라인 가로 열고 가로 닫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런 이 명령어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C#에서는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령어를 쓸수 있다라고 API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알 길이 없는 거죠. 래빗의 다이나모로 이제 파이썬을 스크립팅 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엑서사이즈 첫 번째는 뭐 어떻게 가져오고, 여기도 분명히 포인트를 만드는 게 있겠죠. 어쨌든 세 개의 넘버를 가지고 포인트를 어떤 형식으로 컨스트럭션 할 거야, 전 모르겠어요. API에 나와 있겠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인도 마찬가지죠. 라인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두 개의 포인트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만들어서 리턴 밸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API들. 자,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맥스 스크립트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맥스 스크립트 되게 많이 썼었는데, 맥스도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있고요. 이그젬플들도 있고, API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웹 요즘 많이 하죠. 웹 같은 경우에 캔버스 많이 쓰죠. 캔버스에서도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move to line to 이게 API예요. 예. 처음 보시는 분들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라인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API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놨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그 훈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캔버스라는 컨텍스트 만들 아 캔버스라는 어떤 아이디를 만들고요. 거기서 그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그래서 begin pass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move to, 이거는 이제 2D죠. 2D x y, 그다음 line to 300 150. 그래서 결국 x축이 300이고요, y축이 150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에서는 여기가 0,0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x, 이쪽이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해주게 되면은 라인이 그려진다. 이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라인을 그리려면 따라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만들어놓은 개발자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린 사용자로서 따라해야 돼, 이대로. 예. 그렇게 이제 라인이 만들어진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다? API에 가보면 알수 있다. 이거는 이제 CSS 갖고 라인을 만드는 방식인데, 보시면 left가 x에 해당돼요. 절반이니까 중간이겠죠. top은 y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항상 top은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스크린 화면이 있으면은 이쪽이 XY가 0인 거예요. 레프트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Y축 같은 경우는 뭐 어딨어? 하이트로 대변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문법을 알면 된다. 이것도 API 보면 다 나와 있다. 저도 몰라요. 만들고 싶다 그러면 API 찾아가는 거야.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JS라는 그 라이브러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드로우 라인 어떻게 할까? 이 도큐멘테이션을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씬 세팅에 관련된 거고요. 실제 라인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포인트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리스트를. 그래서 각각의 리스트에다가 이 벡터라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넘버를 벡터로 만들어 주는 거야. 파이썬에서는 아까 대괄호 갖다 그냥 숫자 세개 넣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3, 그다음에 벡터 3 해가지고 new 키워드 붙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거 저도 몰라요. 그냥 이 따라가는 거야. 문법은 이렇게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PI는 이대로 따라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포인트를 세개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지오메트리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실제 라인이 이 들어가는데, 라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지오메트리가 요게 들어가야 되고, 머티리얼도 요게 들어가야 되고요. 머티리얼은 특별히 라인이니까 이것도 요 라인에 맞는 요런 머티리얼이 있어요라고 API가 우리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인을 만들고 이 라인을 이 장면에다 더하는 거죠. 이건 좀 로우 레벨에서 좀 복잡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이라든지 뭐 맥스 스크립트
뭐 파이썬, 라이노, 그러니까 라이노 같은 경우도 C#이나 파이썬이 있죠. 하여튼 다양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 이런 단계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이런 단계들이 다 뒷단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인트 리스트들을 만들고 얘를 여기다 만들어서 지오메트리 끝. 예, 어떻게 보면 파이썬은 이것만 있는 거죠. 근데 이거 3JS 같은 게좀더 로우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렌더러 같은 것도 실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든 라인도 장면에 더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파이썬에서 라인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만 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뒷단에서 누군가가 해놓은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알수 없죠. 왜냐면 열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스크립팅이 지원돼요. 제가 예전에 동부 쪽에 있을 때그 포토샵이랑 그 애프터 이펙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워크샵을 했던 게 있는데 어도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랑 비주얼 베이징인가?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는 확실하게 이제 스크립팅 언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할수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도비 제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내가 스크립팅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다음 뭐라 해야 되냐? API를 알아야 되죠. API.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쭉 보게 되면은 도큐멘터를 갖고 왔죠. 아까 루비랑 비슷해요. 그죠? 도큐멘트 일단 갖고 와서 이 도큐멘트에서 패스 아이템이라는 거를 애드해 가지고 하나 인스턴스를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마이 라인에다가 패스 아이템을 해서 마이 라인 가져오고 마이 라인의 스트로크는 true로 해 주고 한마디로 두께가 들어가는 거겠죠.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set entire pass 그래가지고 이것도 말 그대로 XY가 대괄호로 묶여서 list of list로 들어가네요. 이건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아니까 제가 도큐멘트식에 읽는 건데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API가 뭔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각각 어떤 언어적 측면, 문법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API 측면은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API 같은 경우는 내가 라이노를 많이 썼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디자이너들 어떻게 코딩 공부하면 좋을까 물어보면은 내가 익숙한 툴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내가 API를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콘을 클릭 하잖아요. 이거 클릭하고 이거 선택한 다음에 이거 클릭하면 되겠네. 소프트웨어 쓰다 보면 그게 익숙하다고요. 근데 그게 API도 굉장히 흡사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PI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거는 이제 라인을 그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라이노 많이 쓰시니까 여기도 보면은 라이노 뭐 디벨로퍼 독스라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API가 있죠. 뭐 라이노 커먼 API도 있고요. 뭐 C++ API도 있고요. 뭐 그라스호퍼 뭐 그다음에 파이썬 라이노 그 스크립트도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하나 들어가 볼까요? 여기 라이노 파이썬 가장 간단한 거죠. 들어가면 다 있죠. 여기 애드라인 볼까요? 아까 우리 봤던 거? 애드라인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죠. 얘를 클릭을 해 보면은 클릭해보면은, 그쵸? 똑 동일하죠? add line,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파라메터는 시작점과 끝점인데, GUID가 들어와야 되고, GUID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 그 라이노 선상 안에서 쓰는, 그러니까 라이노에서 뭔가 여러분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그걸 GUID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뭐, 넌 남주,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문법이니까. return value는 커브에 ID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써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것만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화면 같은 것도 컨트롤 할수 있고요. 여기 보면 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파일 같은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라이노 플러그인 만들 수도 있고요. UI. 여러분들이 라이노 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U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모가 있잖아요. 클릭하고 있으면 UI가 팝업이 뜨면서 플라이 아웃 메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로 컨트롤 할 수가 있다. 왜? API가 있잖아요. API가 있다는 거는 디벨로퍼가 이거를 열어놨다는 거야. 우리 같은 엔드 유저들한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API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에서 좀더그 만들어 놓은 비디오는 약간 인트로덕션이고 이거는 약간 제가 좀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자세하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챙겨 가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빌딩 블록을 쌓듯이 조금씩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API를 이해하고 왜냐면 API도 사실 그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어차피 개발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최대한 쉽게 쓰라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개발을 하다 보면 대충 그게 보여요. 그나물의 그 밥이에서 아 이렇게 했겠지.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지. 이런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닝 커브가 이렇게 처음엔 안 늘어 보여. 근데 어느 수준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확 늘어.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코딩은. 리니어하게 절대 안 가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도 안 가요. 로그로도 안 가. 항상 이렇게 익스폰셔널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더라도 참아. 참고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이 서로 다 맞아. 아기가 맞듯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런 도약이 있어요. 이런 도약들이 몇 번 겹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 뒤부터는 정말 툴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툴을 마음껏 컨트롤하면서 여러분들 디자인에서 더 집중할 수 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도와드리는 사람이고요.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면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댓글로. 왜냐면 내가 모르면 다른 분들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제가 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 머티리얼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학생분들이나 공부하시고 싶으신 실무자분들이 왔을 때 이 지식 생태계 안에서 저런 질문이 있었네? 저런 질문이 있었네? 내가 on the right track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더 좋습니다. 만들어 놓고 같이 한번 지식 생태계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